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빨리빨리 좀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번째 디테일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빨리빨리. 2019년 7월 25일 북한의 미사일이 두 발 발사됐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죠. 김정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일 발사는 남한의 경고를 보낸 무력 시위다.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합동군사훈련 강행하는 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폼페이오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은 협상용이다 짧고 굵게 얘기했습니다. 덕분에 한일 외교장관은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이 5월 6월에 만났죠. 그 이후에 한미일 공조가 기뉴하다는 얘기로 20분간 통화한 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5월과는 달랐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와중에 북한이 도발하자 대북 저자세로 나가는 건 문제다 이런 지적 나오니까 바로 확인한 거죠. 그런데 미사일이라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오타 아니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적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군사훈련, 미국과의 공동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쌀 5만 톤 받기로 한 거 거부했습니다. 굶어도 좋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종이 왜구들은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을 군이 추적도 못했다고 비웃는 걸로 시작합니다. 사실 보도 아니야? 뭐 이렇게들 얘기하겠지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어제 동해로 뜬 두 발 적어도로 430km, 690km 비행했는데 군이 430km까지 추적하다 놓쳤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탐지 자산으로 거리를 확인했다 얘기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된 거지 뭐. 근데 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기사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요구로 식량 수령을 거부한 북한, 내달 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리용호 외무상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으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머리는 뭐뭐라는 관측이 나온다. 누가 관측했는데 지들끼리 뇌피셜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신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든 토착 외구들의 기사는 한국을 까고 평화는 중요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이런 걸 표현의 자료 써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외래기. 뻔히 들여다보이는 불안 조장에만 방점을 합니다. 러시아 중국의 훈련에 대해서 영공 침범 인정 안 했지만 한미 공조로 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맨날 위험하고 뭐 한미가 깨질 것 같고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군끼리 협조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이 참전합니다. 바로 일베. 유니클로 구매 인증샷 올리면서 참여하죠. 유니클로 불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얘들 참 분위기 파악 안 돼요. 그 글이 이런 게 있더군요. 에어리즘은 일본 천억만 입던 어쩌고 하는 이런 무슨 미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무조건적인 한국 지지 국뽕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양승태 문제 때문에 엮어 사는 것도 아니죠. 징용배상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하다가 안 되니까 무역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일본은 한 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패배한 전쟁을 잊어버리고 평화헌법 개정에서 전쟁 국가로 다시 태어나려 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일본도 아니고 아베만 이렇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일이 규정 위반이다, 국가안보 때문이다, WTO에 한판 붙었는데 우리 기자가 물었죠. 일본도 그랬던데요. 그랬더니 일본 WTO 총 책임져 나서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런 비겁한 주장들 합니다. 한마디로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일본 전체 압박하자는 거 아닙니다. 무심결에 사용하던 일본제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나가자 이런 얘기고 무리한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개소리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WTO 전략에 대해서 성공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베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으면 한국인들 마음 절대로 안 돌립니다. 2019년 7월 아베의 자민당은 WTO에서 두 번째 패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불매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아야겠는데 중요한 건 여행이겠죠. 그리고 종이 왜구들 외래기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니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든 투왕상님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쿨한 거 좋습니다. 매파 볼턴 내보내고 김정일에 콜해서 좀 빨리빨리 서둘러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떻든 헛소리는 정치권 언론들 제대로 보도해 주길 기대합니다. 디테일 빨리빨리. 이런 얘기하면 꼭들 그래요. 국뽕 맞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갑수영이 국뽕이시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통해서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뭐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풀려가도록 노력합시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